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금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세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납세무가 성립이 되면 하나는 법정 기한까지. 자, 법정 기한. 글자 그대로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내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신고 납부라고 한다 그랬죠? 또 하나의 세금은 납세무가 성립이 되면 처음부터 정부가 계산을 해서 나한테 고지서 보내주는 세금이 있더라. 자, 두 가지 세금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신고 납부를 하든 정부가 결정을 하든 일단 뭐는 이루어져야 돼요? 성립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성립부터 설명을 먼저 드린 거죠.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자, 그때가 되면은 납세무가 뭐가 됐다? 성립이 됐고, 일부 세금은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일부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알아서 정부가 뭐 해줄 것이다? 결정을 해줄 것이다. 아셨어요? 자, 그때 대부분의 세금은 전부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은 아주 일부 세금만 정부에서 결정을 해주는 건데,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계산을 해서 내는 게 맞을 거냐? 정부가 계산을 해서 통지해 주는 게 맞을 거냐? 당연히 채권자인 정부는 우리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안 믿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을 해서 통지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세금은 다뭐 하도록 돼 있다?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왜? 왜? 귀찮아서 그래요. 귀찮아서. 그 많은 걸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해라. 네가 알아서 적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적어서 내. 그럼 뭐 해줄 테니까? 믿어줄게. 네가 그냥 적어. 그러면 그냥 믿어줄게. 왜? 귀찮으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 걸리지 마. 혹시라도 거짓말로 적거나 했을 때 걸리면 그땐 죽여버릴 거야. 그게 신고 납부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적어 이야기인 거잖아요. 대신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알아서 우리가 다 해줄게요. 이런 세금이 있고. 대부분의 세금이 왜 신고 납부로 가도록 돼 있느냐면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분이 6시에 학교가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집에 오면 한 7시쯤 되면은 집에 와요. 매일매일. 자, 오늘 예를 들어서 6시 50분에 집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분한테 너 어디 갔다 왔어라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6시 50분에 왔어요. 물어봐요? 아니, 예를 들어서 6시에 끝나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7시 정도 되면 집에 와요. 6시 50분에 들어왔어요. 그럼 너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안 물어보죠? 다음 날 7시 10분에 왔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 그냥 그때쯤이면 알아서 오니까 규칙적이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내는 세금은 굳이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 있죠? 이런 건 우리한테 안 물어봅니다. 그냥 정부에서 알아서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7시 정도 되면은 집에 오던 애가 8시가 돼도 안 와요. 9시가 돼도 안 와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10시가 됐는데 안 옵니다. 11시쯤에 집에 들어옵니다. 자, 그럼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저 평소에 하던 짓이 아니니까. 그렇죠? 너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자녀분이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왔어요. 이래요. 믿겨요? 믿으려고 하는 의지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믿겨요? 안 믿기죠?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어주죠? 왜 믿어줘요? 그래요. 귀찮아서. 안 믿어주면 싸울까봐. 그러지 않아요? 정말? 너 사람 됐네? 잘했다. 근데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야, 너 어디야? 어디 독서실이야? 그래서 끌고 가서 뭐 합니까? 어? 거기 있는 책임자한테요. 이 친구 여기 와서 공부했는지 CCTV 다 돌려보고 주변 CCTV 다 돌려보고 상권 다 물어보고 그럼 확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그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서로 불편하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대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어줘요. 의심은 가는데 그냥 믿어줘요. 근데 혹시라도 우회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면 그때 가서는 뭐라고 하겠죠? 그렇죠? 독서실에 갔다 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그래 잘했어.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도 하고 잘했네. 자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고 들어가서 씻고 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음날 마트로 갔더니 다른 분이 어 그쪽 내 자녀가 PC방에서 나온 거 봤어 라고 이야기가 들렸다. 그날 저녁에 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걸리면은 모를까 안 걸리면은 그냥 끝까지 뭐 해주겠다? 믿어주겠다 이야기예요. 어떤 세금들이냐? 비반복적인 세금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득세 같은 경우죠. 자, 취득세는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누구한테 샀는지 이걸 정부에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거래 당사자만 아는 거지 모르죠? 물론 알려고 하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잡아다 족치면 나와요.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적어주세요. 대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이야기한 대로 믿어드릴게요. 그게 신고 납부 제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아주 일부 세금만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때 정부에서 결정을 해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세금. 쉽게 말해서 아무 행위도 안 했는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내는 세금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있죠.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이죠. 정부에서는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당연히. 왜? 취득했을 때 뭐였을 거니까? 신고해놨을 겁니다. 자, 취득을 했으면 신고를 해야죠. 그죠? 취득은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니까 신고해놨겠죠? 그러면 신고된 대로 장부에 적혀요? 안 적혀요? 적혀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장부에 적힌 재산이 그대로 이 사람 재산이라는 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걸 근거로 해서 매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변동이 되면은 와서 뭐 해주세요? 신고해 주세요. 근데 변동이 없으면 그냥 계세요. 알아서 계산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재산이 변동이 되려면 두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늘어나는 방식과 줄어드는 방식. 늘어나려면 뭐 해야 돼요? 취득을 해야 돼요. 줄어들려면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이나 양도는 뭐 해 주세요? 신고해 주세요.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사건이니까. 하지만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알아서 다 계산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산세 신고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하다가 어느 날 들어가다 보니까 우편함에 고지산장 꽂혀있더라. 그러면 그냥 집에 가면서 시발시발하면서 들어갑니다. 아, 또 세금 나왔구나.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왜? 보통 자동이체 걸어놨을 거니까. 그리고 끝나는 게 재산세 종부세예요. 보통은.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은 처음부터 정부에서 뭐 해준다? 결정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정은 누가 하는 행위다? 정부가 하는 행위예요. 정부가 계산을 할 것이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이다. 대부분의 세금은 다 신고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이 있고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 있더라. 차이점 아시겠죠?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아무런 행위 없이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응? 주민세. 그렇죠? 주민세. 또. 아, 여기는 안 적어놨어요. 주민세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죠. 자동차세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그냥 자동차가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에요. 운행을 하든 안 하든. 그죠? 그래서 자동차세도 알아서 매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한 것들이 있고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대부분의 세금은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뭐 해주라고요? 신고해주라고요. 근데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될 사람이 뭘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또는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신고를 했어요? 적게 신고를 해요. 이게 걸렸다. 걸렸으면은 그때는 납세자한테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이제 누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다시 뭐 할 것이다? 결정 또는 경정을 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나 경정은 같은 말입니다. 다 누가 하는 행위? 정부가 하는 행위인데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전체를 다 정하면 결정, 일부만 정하면 경정.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야 돼요.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하나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정부가 계산해서 정할 금액은 얼마? 100만 원 전체 결정. 100만 원인데 내가 60만 원만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정할 금액은? 40만 원. 이렇게 일부만 정하는 것을 경정. 우리 공인중개사 총 34회까지 총 34번의 시험을 봤죠. 이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해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렇죠. 유명하죠. 15회 합격률이 2% 나왔던 때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추가 시험이 있었던 때가 15회 딱 한 번이었어요. 그 15회 때 나온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결정과 경정을 구분하는 문제. 납세자가, 납세무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관청은 경정하여,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 말은 금액을 하나도 안 냈다. 그럼 경정이 아니라 뭐다? 결정이다. 이렇게 가야죠. 요게 15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법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그냥 아름아름 그냥 두리뭉실하게 배운 사람들은 절대 맞출 수 없는 문제죠. 결정하고 경정이 무슨 차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결정 통지서라는 게 와요. 혹시라도 그러면 내가 신고 안 한 거예요. 신고 안 해서 그 금액이 전체로 잡힌 거예요. 경정 통지서라고 와요. 그러면 신고를 했고 안 한 부분만 계산돼서 나온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어찌 됐든지 간에 둘 다 누가 하는 거다?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신고를 안 하면 결정이라 그랬죠?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하면 경정이라 그랬죠? 자, 이 두 개는 정부가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잘못된 신고 하나 더 있죠? 여기에 빠져있는 신고. 많이 신고하는 거. 과대 신고. 과대 신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내겠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잘하세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아치라고 하는 이유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욕을 엄청 얻어먹었죠. 그래서 많이 낸 사람들은 정부가 혹시라도 그걸 발견을 했으면은 환급이라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환급 조회라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줬죠. 환급은 국가에서 강제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해야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면 환급금이 생기더라도요 절대 안 돌려줘요. 아시겠어요? 당연히 나는 환급금이 있으니까 알아서 주겠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일정 기간까지 신청 안 하시면 못 받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거나 경정을 했어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세금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전체를 다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정이라 그래요. 됐나요? 그러면 그 결정된 금액을 우리한테 알려줘야죠? 알려줄 때 쓰는 방식이 뭐다? 고지서예요. 알려줄 때 쓰는 방식이. 그래서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 보통 징수라고 합니다. 용어 문제에서 잘 나와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고지서에는 뭐가 적혀서 나올 거냐? 여러 가지들이 적혀서 나올 겁니다. 고지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뭐 주소도 적혀 있고 물건 소재지도 적혀 있고 등등등. 그리고 뭐가 적혀 있느냐? 날짜가 적혀 있어요. 그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납부 기한이라 그래요. 납부 기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 무슨 기한? 법정 기한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요, 고지서에 적혀 있는 기한, 납부 기한을 아셔야 돼요. 이걸 고지서상 납부 기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처럼 뭐 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세금은 뭘 알아야 되고? 법정 기한. 여러분들이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기한을 아셔야 되고 외우셔야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처음부터 뭘 받아서 내는 세금? 고지서 받아서 내는 세금은 고지서상 납부 기한을 외우셔야 되고. 매년 시험제 나오는 내용. 올해도 시험제 나왔었어요. 이 문제. 재산세 고지서상 납부 기한은 언제냐? 이게 올해 나왔던 시험 문제였죠. 작년 같은 경우는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이 언제냐?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였고. 나중에 가서 다 배우실 거예요. 다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근데 이 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내야 되는데 안 냅니다. 안 내면 그때 가서는 정부에서 다시 뭐 할 거냐? 다시 고지서를 보낼 거예요.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도 안 냅니다. 그러면은 계속 고지서를 보내요. 그래도 안 내면은 마지막에 가서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냅니다. 독촉장이나 최고장. 그러니까 독촉장이나 최고장은 글자 그대로 뭐예요? 최후 통첩장이에요. 너 세금 내, 세금 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내더라. 그러면은 마지막이야. 이때까지 안 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로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안 내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압류가 들어가겠죠? 압류가 들어가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운반을 하고 운반이 안 되는 것들은요 그냥 딱지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빨간 딱지 붙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운반이 불가능한 것들 또는 운반해봤자 별로 이득이 없는 것들은 딱지를 붙이는 거고 운반이 가능한 것들은 운반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이라든지 귀금속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해서 가져가요. 왜? 들고 튈 수가 있으니까. 근데 TV라든지 이런 거 들고 튀어봤자 돈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뭐하고? 딱지 붙이고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렇게 빨간 딱지 붙여지는 것들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그죠?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밥통은 압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밥통? 안 합니다. 근데 두 개면 합니다. 네, 두 개면 해요. 압류 금지 재산들이 있어요. 압류 금지 재산들이 있는데 그게 여유분이 있으면 여유분은 다 압류를 때려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걸 운반하면은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창고를 빌려서 보관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내면은 마지막 가서는 뭐 하는 거예요? 매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집행 절차예요. 이 매각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매라고 합니다. 공매하고 경매하고 차이점 아시죠? 네.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경매. 국가 등 공기관이 하는 것은 공매. 이 공매를 전담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캠코죠.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걸 맡아가지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무서마다 이걸 압류하려고 인원을 배치하느니 차라리 외주를 주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아예 공매를 전담하는 공사를 하나 만들어놨죠. 이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죠. 이런 물건들을 받으면 되게 좋아요. 이런 물건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물건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만 받아내면 돼요. 돈만 받아내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압류를 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받을 돈이 4천만 원만 받으면 된다. 그럼 4천만 원을 매각하고 4천만 원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경공매를 좀 공부를 해서 이런 물건들 좀 받아다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싸고. 뭐 하기 싫으면 말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집행 절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자, 일단 신고는 자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무자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랬죠? 자, 신고 납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두 개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의무라 그래요. 의무.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당연히 의무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죠. 그 제재를 뭐라고 하느냐면 가산세라고 합니다.
가산세. 자, 그러니까 사회적 의무가 있고 법적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의무는 안 지키더라도 제재는 안 가해져요. 예를 들어서 어른을 보고 인사를 해라. 이건 윤리적 의무죠? 그렇죠? 어른을 보고 존댓말을 써라. 뭐 이런 것들은 윤리적 의무죠? 만약에 반말을 했습니다. 잡혀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윤리적 의무 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법적 의무가 있어요. 법으로 정해놓은 의무들. 이런 의무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 제재가 가해지는데 일반적으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게 되면 받는 제재가 뭘까요? 그래, 벌금이에요. 벌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게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죠?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 금연구역 같은 데 보시게 되면 붙어 있을 거예요.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몇조에 의해서 얼마의 과태료에 과태료를 부과 처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거죠. 그게 제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속을 하거나 이러려고는 대부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이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금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세법도 당연히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벌금이나 과태료는 세금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근데 뭘로 내요? 돈으로 내는 거죠? 세금은 뭘로 내요? 돈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여러분들한테 10만 원의 벌금이 나와요. 그럼 10만 원을 낸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문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벌금이나 과태료로 받으면 어디에 쓸까요? 그 개도 용도로밖에 못 써요. 아셨어요? 근데 세금으로 거두면 어디에 쓸까요? 국가의 운영경비로 쓰겠죠? 그래서 세법만큼은 명색이 세금이니까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세금으로 걷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자를 쓰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세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세금이에요. 뭐 대신 걷는 세금이다?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걷는 세금이다. 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세법상 의무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딱 두 개. 뭐 할 의무와? 신고할 의무와 납부할 의무.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고할 의무와 납부할 의무. 아셨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고는 어디가 사는 거라고요? 세무서 등 관할 관청에 가서 합니다. 관청에 가서 하는 거예요. 납부는 어디 가서요? 은행 가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은행 가서 납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요 때는 고지서 안 나와요. 고지서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럼 요 때는 뭐가 있을까요? 영수증. 영수증. 그 영수증은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관할 관청에 가서 받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관할 관청에서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느냐. 자, 일단 신고를 안 합니다. 영수증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납부는 불가능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구청이라든지 세무서 가서 먼저 뭐 하시고? 신고하시고 담당 직원이 확인을 한 다음에 별 이상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거기에 나온 금액을 내게끔 영수증을 줄 것이고 그 영수증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은행 가서 납부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부는 불가능하다. 그럼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사람.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는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 한 사람. 딱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신고는 안 했는데 납부만 한 사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나쁜노? 자,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사람과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 한 사람. 누가 나쁜노? 둘 다 나쁜노. 둘 다 나쁜노. 자, 둘 중에 누가 더 나쁜노? 그렇죠. 둘 중에 다 안 한 사람이 더 나쁜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안 한 사람과 하나만 안 한 사람이 벌금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산세를 두 개로 쪼갤 거예요. 여기에 붙는 가산세와 여기에 붙는 가산세 두 개로 쪼갤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 몇 개 붙고? 두 개 붙고.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 몇 개 붙고? 하나만 붙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라는 게 붙어서 가산세까지 포함을 해서 고지서가 나오든 가산세 없이 고지서가 나오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어찌됐든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 안에는 가산세가 포함돼서 나올 수도 있고 가산세 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취득세 고지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취득세 고지서에 100만 원이라고 적혔다. 그럼 그 100만 원은 뭐가 포함된 100만 원? 가산세가 포함된 100만 원. 근데 만약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100만 원이라고 적혔다. 그럼 그 100만 원은 가산세 없는 100만 원. 똑같은 100만 원인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신고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고지서를 받았다면 내가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신고해서 뭐까지 붙은 금액? 가산세까지 붙은 금액이 나온 거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처음부터 뭘 받는 세금이라면 고지서가 오는 세금이라면 가산세 없이 나오는 세금이고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고지서를 받았는데 고지서에 뭐가 적혀서 나온다? 납부기한이 적혀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근데 이때까지도 세금을 만약에 안 내더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의무죠? 자, 여기서 고지서부터는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채무죠. 자, 요 전까지는 누가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했어요? 정부가 뭐라고? 언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그냥 뭐라고만 했어요? 네 알아서 해. 내나 이 소리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의무.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달라고 청구했어요? 안 했어요? 청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채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습니다. 안 갚으면 당연히 이때부터는 뭐가 붙을까요? 이자가 붙죠. 그러니까 여기서 붙는 그 이자는 여기서 붙는 이자를 옛날에는 가산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가산세라고 그냥 명칭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산세와 이 가산세는 의미가 약간 달라요. 이건 벌금 형식의 가산세라면 이건 이자 형식의 가산세예요. 이자 형식의.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미 뭐가 왔으니까. 고지서가 왔으니까 은행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납부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했으니까 뭐에 대한 가산세만 붙는 거예요? 납부에 대한 가산세만 붙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지 나왔을 때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죠. 그죠? 왜?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산세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잘 풀어내셔야 돼요.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가서 끝까지 안 내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붙기 시작한다? 압류해서 매각한다 그랬죠?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직접 출장이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부터는 출장비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뭐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체납처분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체납처분비 용어 문제가 나왔다. 그럼 뭐부터 나와야 돼요? 압류부터 나와야 돼요. 고지서나 독촉장이나 최고장 말고. 그러니까 고지서나 독촉장이나 최고장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용지만, 종이만 보내는 거예요? 종이만 보내요. 종이만. 근데 압류부터는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죠. 여기서부터가 체납처분비가 발생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해서 강제징수비라고도 합니다. 국세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 체납만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군지 아세요? 아마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들으셔서 아실 건데 38기동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TV에 나왔죠? 좀 오래됐는데 서인국 나오고 뭐 해가지고 38기동대, 이제 거기서는 38사기동대예요.
38 사기동대라고 나오는데 사기꾼 동원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 동원해서 하는 건데 그게 세금 체납 전담팀입니다. 서울시청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특수부대인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으로 따지면 조사과, 조사 4국, 조사 5국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그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안 봐봤어요? 그 임시한 나왔었던 예전에 뭐 트레이서인가 뭔가 있었는데 이것도 직업병이에요. 이런 드라마만 보고 앉아있으니. 그러니까 뭐 국세청 전문으로 해서 나온 드라마들이 최근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긴 해요. 그러니까 그걸 전담하는 팀들이죠. 이 팀들은. 그래서 직접 찾아가지고 뭐 미행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문 따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세금을 추징하는 사람들이지 가택 침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체납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죠. 문을 안 열어주니까 누구를 불러요? 경찰을 부르는 거죠, 경찰을. 경찰은 문을 따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무서에서 저희들 세금 거두러 왔습니다. 그러면 문 잠가놓고 그냥 할 말 없으니까 가세요. 그러면 절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 예, 뭐 보험 때문에 왔습니다. 밑에 관리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문을 살짝 열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발 놓고 어깨 놓고 해서 이제 문을 열게. 왜? 문을 열었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가능한 거죠. 그런 싸움들이 벌어지고 이제 그렇다 다친 분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자, 요 용어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다 써먹을 거예요. 법정기한이다, 납부기한이다, 고지서상 납부기한이다, 결정이다, 신고다, 가산세다, 체납처분비다, 요런 용어들. 어디에서 쓰이는 용어인지를 잘 보시라고요. 흐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되며 원칙적으로는 납세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단, 신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했으면 예외적으로 정부에서 뭐 할 겁니다. 결정 또는 경정을 해서 고지서 보내서 징수할 것이고 그때는 뭐가 포함돼서 나옵니다? 가산세가 포함돼서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거라고요. 자, 재산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 재산세 납세무가 성립이 되며 처음부터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뭐 한다? 결정을 해서 고지서 보내서 징수합니다. 이걸 무슨 징수라고 한다? 보통 징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겁니다. 원칙은 신고 납부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할 겁니다. 라고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합니다. 이 말은 원칙이 뭐였다? 신고 납부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가 포함돼서? 가산세까지 포함돼서 고지서가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원칙이 보통 징수입니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원칙이 뭐예요? 보통 징수가 되는 거죠. 재산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인 거고 뭐 하지 않았을 때?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 아시겠나요? 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에서도 34회 시험 문제에서도 재산세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언제냐? 6월 1일이다. 재산세 징수 방식이 뭐냐? 보통 징수다. 그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이죠. 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전반적인 내용은 다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는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흐름을 쭉 쫓아가 보시는 게.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니까 이제 뭐 하자? 확정을 시키자. 확정시키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신고로서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결정으로서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세금은 전부 다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로서 확정이 된다.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결정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라고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은 납세자가 신고할 필요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부에서 뭐 해줄 것이다?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뭐함으로써 확정된다?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하지만 이 신고를 뭐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세법에 정하는 바와 맞지 않았다. 즉 과소신고했으면 그때는 정부에서 뭐한다?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이다. 신고하지 않았으면 결정. 적게 신고했으면 뭐다? 경정. 그러니까 원칙을 물어봤느냐 예외를 물어봤느냐 잘 확인해 주시라고요. 됐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표로 정리를 했는데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이 있고 결정함으로서 확정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될 것은요. 결정함으로서 확정되는 세금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는 대부분이 다 뭐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세금입니까?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뭐가 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결정을 할 것이고 결정을 했으면은 뭘 보낸다? 고지서 보낸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방식을 무슨 징수? 보통 징수라고 한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징수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징수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징수 방식이다. 그래서 반드시 무슨 글자가 나와야 된다? 고지서라는 글자가 나와야 된다. 참고로 보통 징수하고 비교해야 되는 문장이 뭐가 있느냐면 특별 징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징수가 뭐냐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징수할 때 쓰는 아주 특별한 방식이에요. 이게 국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원천 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징수가 뭔지 아시겠어요? 미리 세금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권 당첨 돼보셨어요? 안 돼봤어요? 제발 돼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복권이 당첨이 되면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을 하죠? 수령을 할 때 다 받아요? 세금 떼고 받아요? 이렇게 돈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걸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특별징수라 그래요. 특별징수. 그러니까 특별징수는 누가 하는 거냐면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월급에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월급은 회사에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거죠? 네. 복권 당첨 금액은 은행에서. 그러니까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떼고 주는 행위. 이걸 무슨 징수? 특별징수. 그냥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행위를 보통징수. 그러니까 보통징수 문제가 나왔다. 그럼 반드시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고지서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요. 고지서 안 보이면 무조건 틀린 문장.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된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된다. 성립이 됐으면 이제 뭐 하자? 확정을 시켜라. 그죠? 그때 취득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사건들은 다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소득세도 당연히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대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은 처음부터 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다. 물론 이제 예외는 놔두시고 일단. 요게 기본 틀. 네. 그리고 이때 신고를 해야 될 세금들이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부에서 뭐 한다? 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보낼 건데 그때는 당연히 뭐가 추가돼서 나올 것이다? 가산세가 추가돼서 나올 것이다. 가산세가. 그래서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 세금들은 다 뭐가 따라붙는다?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대신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은 가산세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특례가 있는데 이건 종부세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기본 개념만 좀 알고 계시게요. 기본 개념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이제 가산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 자, 가산세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산세란 국세 지방세 똑같습니다. 뭘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요 단어. 이 단어. 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붙이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합니다. 자, 이때 가산세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가산세는 첫 번째는 무엇으로 하느냐? 그 세목으로 합니다. 그 세목으로. 두 번째는 감면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에나.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내용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취득을 했습니다.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 취득세를 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근데 취득세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야 돼요? 고지서 받아서 내야 돼요? 내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관할 관청에 가서 뭐하고? 신고하고 그 금액을 은행 가서 납부까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여기에다가 뭐까지 추가해서?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추가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취득세를 120만 원짜리로 만들어서 이걸 누가 계산하는 거예요? 정부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뭘 보내요? 고지서를 보낼 거예요. 이게 가산세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산세의 역할이 뭐냐면 가산세는 협박입니다.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들 회초리하고 똑같아요. 회초리. 그러니까 집에서 회초리를 왜 놔둬요? 아, 요즘은 이제 안 놔두나요? 예를 들어서 회초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집에 회초리를 놓는 이유가 뭐예요? 예? 네? 옛날에 부모님들이 집에 회초리를 왜 놔뒀어요, 집에? 때리려고? 아니에요. 때리려고 놔둔 거 아니에요. 아, 물론 때리기는 하죠. 근데 원래 목적 자체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겁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로 네가 잘못을 하면은 이걸로 맞을 거야. 맞으면 아프잖아. 그럼 처음에 아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한 대는 때려보고 그다음부터는 이걸 자주 드는 게 아니라 너 잘못하면 이걸로 맞을 수 있어? 라고 협박하는 거죠. 그게 회초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회초리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회초리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국민을 국가가 협박을 할 때 회초리를 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협박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뭐라고요?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이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해. 그러면 얼마에 끝내줄게? 100만 원에 끝내줄 거야. 근데 네가 제대로 안 하면 20만 원 추가해서 120만 원 부과할 거야. 그러니까 120만 원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20만 원을 더 내기 싫으면 뭐 하라고요?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라고요. 이게 원래 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벌금 제도가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벌금이나 과태료 제도가 잘못됐어요. 이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그냥 돈을 걷는 목적처럼 보여요. 협박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금액이 너무 낮으니까 그래 뭐 오늘 내가 무단횡단하다가 걸리면 그냥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여러분들 무단횡단 하세요 안 하세요? 왜 하세요? 근데 걸리면은 벌금 내잖아요. 근데 왜 해요? 안 걸릴 줄 알고. 만약에 걸리면 내죠. 낸다고 해서 가세가 기울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신다고. 이게 문제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에다가 걸렸다. 그러면은 천만 원이다 그러면은요. 안 할걸요? 100% 안 할걸요? 그죠? 저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천만 원이라고 해라. 안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왜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을 치느냐 이거예요. 해도 될 것 같은 금액. 딱 그 정도. 아니 음주운전 했다? 예를 들어서 벌금 10억씩 때린다고 쳐봐요. 아마 안 할걸요? 그죠? 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집에서 자녀들이 아예 핸들 뽑아버릴 거라고요. 우리 아버지 맨날 술만 먹으면 운전한다 그러면 아마 핸들 뽑아버릴걸요? 요즘은 이제 그런 차도 나온대잖아요. 술 먹으면 이게 핸들이 아예 안 돌아가는 차들. 네. 그러니까 그런 차들이 나오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하다가 걸리면 뭐 대충 하겠지. 중요한 것은
본인만 다치면 상관이 없어요. 왜 죄 없는 사람들이 다쳐야 되냐 이거죠.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솔직히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이 좀 더 강화됐으면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보니 뭐 무단횡단 하든지 말든지 뭐 걸리면은 재수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금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세금 가지고는 너무 크면은 좀 문제가 생기긴 할 건데. 자, 어찌됐든지 간에 가산세는 협박이 목적이다. 뭘 이행하게끔 하려고? 의무를 이행하게끔 하려고 돈으로 협박하는 게 가산세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취득세에다가 뭘 더해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까? 취득세에다가 뭘 더해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까? 자, 그러면 바꿔서 물어볼게요. 바꿔서 물어볼게요. 짜장면에다가 뭘 더해야 짜장면의 양이 늘어날까? 그러니까 맛은 변하면 안 돼요. 양만 늘어야 돼요. 양만. 어떻게 하면 돼요? 면을 넣으면 싱거워지잖아요. 양념을 짜지잖아요. 제가 이상한 걸 물어봐요?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넌센스도 아닌데? 저 그런 거 못합니다. 넌센스 이런 거 없어요. 한 그릇 더 시키면 돼요. 안 그래?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곱빼기 시켰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한 그릇 더 시키면 되죠? 그래서 합치면은 맛도 안 변하죠? 똑같은 맛이니까? 그런다고 가정하고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바꿔서 맥주에다가 뭘 부어야 맥주의 양이 늘어나냐고요. 그래요. 맥주예요. 안 그래요? 만약에 맥주에다가 소주를 부으면 뭐가 돼요? 소맥이 돼요. 맥주가 아니에요. 취득세에다가 가산세를 더하면 뭐가 돼요? 소맥이 된다고요. 그러면 취득세에다가 뭘 더해야 취득세가 돼요? 그렇죠. 이게 취득세라고. 이게. 그러니까 취득세에다가 취득세를 더해야 취득세가 돼요. 그렇죠? 취득세가 변하지 않죠? 대신 뭐가 늘어요? 금액이 늘어났죠. 금액이. 이렇게 더해지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산세라는 세금은 따로 있다 없다? 없다. 가산세라는 세금은 명칭일 뿐이다. 그럼 뭘 가산할 거냐? 그 세금을 가산해라. 그래서 그 세목으로 하라고요. 지방세면은 뭘로 하고? 지방세 세목으로 하고 국세면은 뭘로 하고? 국세의 세목으로 하라. 그러니까 취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뭐다? 취득세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가산되는 세금은? 그렇죠. 등록면허세다. 소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소득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따로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취득세 플러스 취득세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변하지 않으면서 뭐만 늘어나는 거예요? 금액만 늘어나죠? 여기까지 이제 되셨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요 앞에 붙는 취득세는 왜 내는 취득세예요? 취득을 했으니까 내는 취득세죠? 요 뒤에 붙는 취득세는 왜 내는 취득세예요? 잘못했으니까 내는 취득세죠? 그죠? 그래서 내가 취득한 행위가 법적으로 50% 감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건 감면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문제는 얘는 감면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가 뭐라고 우기느냐? 나도 너랑 이름이 같으니 네가 감면되면 나도 감면해줘 라고 우긴다고요. 그거 하지 말았고요. 그게 두 번째 이야기. 자, 그 세목으로 하되 해당 세금이 감면된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늘 나오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를 내느냐? 7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50% 감면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우기느냐? 나 120만 원인데 50% 감면하면 60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70만 원 내게끔 하느냐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규정을 만든 거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산세는 뭐 할 때 붙는 세금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이는 세금인데 뭘로 붙이느냐? 그 세목으로 한다. 그게 지방세면은 그 지방세의 세목, 그게 국세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단, 해당 세목을 감면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산되는 세금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그 지방세 관계법에 의한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그러니까 취득세면 뭘로 해라? 취득세로 해라. 등록면허세면 등록면허세로 해라. 다만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거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네. 요거 시험지에 정말 잘 나와요, 이 내용. 가산세 문제 나오면 거의 100%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가산세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 두 가지를 지금 나눈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할 의무와 신고할 의무와 또 납부할 의무.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지금 다시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붙는 가산세가 하나 있고, 뭐까지? 법정 신고 납부 기한까지 안 했을 때 붙이는 가산세가 있고, 됐어요? 두 번째는 뭘 받은 사람이?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안 내는 경우가 있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법정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두 개의 가산세가 붙는다 그랬죠? 신고에 붙는 가산세가 있고 납부에 붙는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잘 보셔야 돼요. 자, 뭘 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다. 글자 그대로 무신고예요. 자,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신고했다?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무슨 신고?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가세요. 신고 안 했으면 무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그러면 무신고와 과소신고 중에서 누가 나쁜 놈? 둘 다 나쁜 놈. 항상 이야기하지만 둘 다 나쁜 놈. 누가 더 나쁜 놈? 그래서 무신고가 좀 더 비싸고 과소신고가 좀 더 싸고. 됐나요? 근데 장부조작을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기나 부정이라고 합니다. 사기나 부정은 똑같은 놈으로 봐서 40%입니다. 사기 부정 나오면 무조건 몇 프로? 40%예요. 그러니까 무신고가 20%, 과소신고가 10%인데 사기나 부정 나오면 무조건 몇 프로? 40%. 올해 시험자 나왔던 내용 이것도. 그 다음에 뭐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어떻게 납부했다면, 적게 납부했다면 그때는 무슨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자 계산하듯이 가요. 그래서 일수 계산을 해서 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2씩 붙습니다. 10만 분의 22. 네.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하게요. 이제 여기는 고지서 받은 사람이 안 냈을 때 붙이는 건데 요건 개정 여지가 좀 있어서 일단 오늘은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취득세를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는데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이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습니다. 둘 다 안 했습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100일 만에 정부가 결정을 한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결정한 내용을 봤더니 취득세로 1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결정이 됐어요. 뒤에 만 원짜리는 뺄게요. 1000만 원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가 몇 프로? 20%. 그러니까 1000만 원에 20%인 2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죠. 20%가. 그 다음에 뭣도 안 했으니까? 납부도 안 했으니까 무슨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여러분들 계산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납부 지연 가산세 1000만 원에 며칠? 100일. 100일. 일수 계산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 10만 분의 20이니까 0.0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얘와 얘와 얘까지 합쳐서 결정을 해서 이걸 뭘 보낸다?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10만 분의 20이죠. 0.02%죠? 확실해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20%는 뭐라고 표시를 해요? 0.2. 그죠? 그러면 20%는 분수로 쓰면? 예? 아니, 밑에 100으로 쓰면? 100분의 20. 그러면 1000분의 20은? 그러면 100분의 2는? 아니요, 몇 프로? 2%죠? 그죠? 그러면 1000분의 2는? 0.2%죠? 100분의 2가 2%니까. 만분의 2는? 0.02%죠? 예. 네. 그러면은 10만분의 2는? 0.002%구나. 예, 네, 죄송합니다. 아, 요즘 계산식이 잘 안 돼서. 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10만 분의 20이거든요. 0.002%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걸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하루 지날 때마다 그러면 10만 분의 20이니까 하루에 10만 분의 20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루에 10만 분의 20이다. 그러면 10일 지나면 만 분의 20이죠. 그렇죠? 10일 지났으니까. 그럼 100일 지나면 1000분의 20이죠. 그렇죠? 그럼 1000일이 지나면 100분의 20이죠. 그러니까 1000일 지나야 몇 프로가 붙는 거예요? 22%가 붙는 거예요. 1000일이 지나야. 그러면 1000일이면 몇 년? 3년입니다. 그러면 3년에 22%라는 거예요. 납부지원 가산세는. 그러니까 3년간 안 내면 몇 프로가 붙는 거예요? 22%가 붙어요. 그러면 1년에 약 몇 프로 정도 돼요? 7% 정도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1년에 약 7%죠? 그럼 한 달에 1%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무신고 가산세는 바로 안 내면 몇 프로 붙어요? 20%가 붙습니다. 근데 요건요. 한 달 동안 안 내도 1%가 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왜 이렇게 차이를 뒀는지 아시겠어요? 간단해요. 돈이 드느냐 안 드느냐예요. 자, 신고서 제출은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냥 적기만 하면 되잖아요. 납부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들죠. 자, 세금을 안 냈어요. 왜 안 냈을까요?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안 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돈이 없어서 안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돈이 없는 건 죄다 아니다?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드라마 같은 거 좀 이상한 거 좀 보지 마세요. 좀. 돈이 없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돈이 없어서 늦게 내는 것은 봐드릴게요. 한 달 지나더라도 1%가 채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돈 준비될 때 그때 내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신고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적어서 내는 건데 그거 안 하시면은 굉장히 비싸게 붙일 겁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집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샀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세금 낼 돈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뭐예요? 돈 준비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버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세금이 1억이 나왔다고 쳐요. 1억이 나왔는데 1억이 없어요. 그래서 1억을 대출을 만들거나 누구한테 빌릴 때까지 신고도 안 하고 놔둬요. 그럼 일단 20%인 2천만 원이 붓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뭐는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신고서라도 제출을 해놓으라고요. 그게 실무에서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신고서라도 제출을 한 다음에 납부는 돈이 없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요. 너무 늦지만 않으면. 1년에 약 7% 정도밖에 안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억이면 7% 해봤자 1년이면 700만 원이거든요. 그죠? 그 정도는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많이 줄여준 거예요. 원래는
뭐 꽤 이게 비쌌었어요. 납부지원 가산세도 꽤 비쌌는데 지금은 많이 줄여서 지금 10만 불에 22까지 떨어진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자,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 요건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요 내용만 나오니까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게요. 그러니까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신고는 몇 프로? 10%. 단 사기 부정 나오면 40%. 사기 부정 나오면 그냥 40%.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시험지 풀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요 문장을 냈느냐, 이 문장을 냈느냐, 신고 쪽을 냈느냐, 납부 쪽을 냈느냐 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꼭 뭐라고 주느냐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줘요. 그럼 맞네? 하고 넘어간다고요. 분명히 뭐 하지 않았다고 줬는데 그러면 납부하지 않았으면 20%가 아니라 10만 불에 20%가 붙어야죠. 이게 납부지원 가산세를 물어봤느냐 신고 관련 가산세를 물어봤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 내용까지만 여러분께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마무리 정리하도록 할게요.